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이번 CPI 지수가 3% 초반대로 일단 내려앉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물가 부담을 덜어줄 내용들이 몇 개가 공개가 되면서 이로 인해 시장은 상승을 했죠.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흥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의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2,550선도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력이 더 좋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1.5%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더 좋습니다. 1.85%가량 강세가 나타나면서 876선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00원대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밑돌면서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7월 7일만 하더라도 1,314원 선을 돌파했던 환율이 지금은 1,29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다만 중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대형주는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담아냅니다. 오늘 6거래일 만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2,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은 강력하게 담진 않고 있고요.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2,700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에서 금융사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줄져 있죠.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까요? 외국인 금융주를 집중적으로 담아내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5일선까지 시원하게 올라섰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요. 대장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7만 1000원 선까지 다시금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원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원전 관련주들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과연 원전주들 오늘 단기적인 상승일까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코 DX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력을 강하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까지로 나타났고요. 현재 구간에도 2만 원 선을 웃도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로 이전되게 되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등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군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지수 상승이 단기적인 흐름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주식 빅리그를 통해 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이슈 시간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이제 함께하잖아요, 화요일마다. 네, 앞으로의 각오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뭐 정말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뭐 오랜만에 네. 이렇게 처음 이 주식 빅리그라는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된 만큼 네. 정확한 시황 분석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생각하실 건데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까지 이 관련 모멘텀의 종목들까지 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화요일마다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시장에서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떠한 주제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첨단산업 신규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해 전력 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전 건설 계획은 9년 만인데요. 이번 원전 건설 계획으로 원전주들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 이 신규 원전 건설 검토화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원전의 부활의 신호탄일지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국내에서도 네, 이렇게 원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단 맞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챗GPT 이후에 AI라든지 네. 뭐 이런 쪽들 2차전지 모멘텀으로 관련 대장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그 전에 그 이 챗GPT라든지 AI라든지 2차전지 이전에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시장을 이끌었던 게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지금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또 이제 움직일 수 있을까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계속 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은, 예, 계속해서 좀 해외 수주 소식이 잇따라서 들려왔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부터라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걸 우리가 네.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네. 지금 사실상의 뭐 우리나라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에너지 대란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이 에너지가 필요성이 강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반격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러시아가 다시 한번 협박카드로 내걸고 있는 게 이제 자포리자 원전을 타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이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를 더 확충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모멘텀을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전에 대한 확대는 지금부터라도 시장에서 계속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이제 앞서도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게 네.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이 정책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이 이제 우리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제 1호 공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그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공약에 대해서는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고 다양한 공약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제일 많이 이제 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것만큼은 지킨다 했을 때 거의 대다수 1호는 꼭 지킨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과거에 이제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에 대한 강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약속이 나왔던 만큼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투자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최근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이 뭡니까? 태양열 사업에 대한 이런 불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에너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이 원전을 통한 에너지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만큼 여기에 대한 투자 분명히 우리가 참고하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원전이 더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2030년도에 부산 엑스포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꼭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성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잇따른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런 박람회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뭐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SMR이라는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탄소 중립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거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원전에 따른 SMR에 따른 이런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 있고 그에 따른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박람회를 했을 때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너희들이 보고 배울 것도 있고 정말 괜찮다라는 게 인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다. SMR에 대한 투자는 더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것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산 엑스포 유치까지 연결되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합니까? 한국수력 원자력과 이제 부산시가 뭐한다? 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고 하면은 원전 관련 모멘텀 저는 여러분들에게 2030년까지는 크게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관련되는 모멘텀 종목들 잘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정부의 1호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 정책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엑스포까지도 좀 넓게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030년까지면 한 7년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어떠한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네. 아까 말했다시피 SMR에 네. 대한 이 소형 모듈 원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사실상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가 쉬우니까 코로나를 좀 예를 들게요. 보통 네.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간다. 그럼 그게 단기간에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관련 수혜주들이 많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그렇고 한신기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모멘텀의 종목들이 있지만 강력하게 상한가를 가진 종목 이제 딱 오늘 시작하자마자 아우딘 퓨처스라는 종목이 사실 상한가를 갔지만 이거는 상한가를 지키지 못하고 지금 무너진 상황이죠. 근데 네. 지금 상한가를 딱 가자마자 유지한 두 번째 종목이 뭐냐고 하면 바로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SMR 모멘텀, 과거에 이제 이 과거에 신규 원전, 정부가 신규 원전에 대한 검토 사실과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그 핵심 사업, 그러면서 네. SMR이란 모멘텀을 가지고서 갔는데 이 종목의 지금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에 봤을 때 정말로 매수 타점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 기본적으로 일단 상장 이후에 지속적으로 쭉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뭐했다? 과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지 챗GPT라든지 2차전지가 오르기 전에 분명히 강하게 먼저 올라줬던 것이 원전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원전이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했던 종목이 지금 하방으로서 찍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사실 이쁜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입니까? 전에 있던 고점, 전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만큼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이 사실상에 지금 기술적인 저항으로 봤을 때는 만 원이라는 구간대가 좀 저항대, 지금 이 월봉 차트입니다. 이제 월봉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만 원이라는 구간이 저항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에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좀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만 원대를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방 추세가 단기 하방 추세가 돌파하면서 만 원 돌파.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최근에 비슷한 패턴이 이제 오늘 또 급등 나오는 게 금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금량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지금 하방 추세가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이 전고점을 뚫어내고 신고가 패턴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한전산업이라는 종목도 우리가 뭘 기대해 볼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월봉상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에 이제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월봉상 흐름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만원 돌파와 함께 하방 추세 돌파와 함께 만원 돌파 그런 신고가 패턴을 노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6,000원대를 깨지 않는다. 오늘 사실 상한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후에 매수할 만한 종목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한전산업이라는 종목 일단 보유하신 분들로 하셔서는 6,000원이라는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 그럼 만원 돌파까지 지켜보면서 가지고 갔을 때는 큰 시세 흐름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SM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으로 좀 집중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조금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슈 조금 체크해 주셨고 차트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대다수가 너무 다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상승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다룰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웬만한 사람들이 이미 다 알 거예요. 사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보다 더 많은 종목을 아는 게 개인 투자자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좀 소개시켜드릴 게 금양그린파워라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금양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할지가 우리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신규 상장 종목이 정말로 과거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눌리는가 하더니 갑자기 10배, 20배 이상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시면 더 좋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수원과 SMR 관련되어 있는 공동사업 이런 관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MR이라는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종목 역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볼게요. 자, 차트적인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종목 사실상에 진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미리 매수를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뭐 한다? 상장 이후에 올려쳤다가 지금 지속 죽고 있죠. 근데 이 역시 한전 사업과 동일하게 지금 뭐 합니까? 이제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는 자리요. 그러니까 하방 추세대를 돌파하는 이 구간대에서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 구간? 과거의 저점을 지켜내는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에 만약에 그냥 그린파워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16,000원 아래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었을 겁니다. 타점이었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매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 언제 눌릴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차트를 봤을 때 뭐예요? 지금 이제 62평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62평의 저항대 그러면서 과거의 고점대인 18,000원 18,000원의 저항대를 막고 빠지는 구간대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추가적인 눌림이 나와준지 봐야겠고요. 눌림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런 추세, 이 하방 추세대를 이렇게 연결해버린다고 하면은 16,000원 정도까지가 이제 신규 또 이제 저가에서 이제 잡아볼 수 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란 모멘텀이 사실상은 2차 전지처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뭐 다음 주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당장 합답을 드리기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챗GPT 관련되어 있는 AI 모멘텀도 있고요. 근데 당장 2차 전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급량이 급등한다라는 거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솔레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있고 조선업이라든지 시장의 지금 모멘텀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일까지 간다 모레 간다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하지만 뭐한다.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적어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7년이라는 2030년도까지 봐야 되는 만큼 오히려 조정을 줬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는 금량이란 종목을 지금 현재 얘기한 구간대 오히려 조정이 줬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정말로 신고가 패턴을 못 만든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으로서 24,000에서 26,000원 그럼 지금 자리에서 못해도 한 50% 정도는 충분히 수입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금량 그린파워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신규 상장주 한번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선별하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원전이랑 조금은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왜 원전 관련 모멘텀이야? 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라간 종목을 사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요. 올라가야 될 종목을 사야 되는 거지 올라간 종목을 사서 거기서 수익 본다. 그거는 사실상의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세 번째 종목만큼 사실 첫 번째 한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금양그린파워라든지 이 두 종목 역시도 SM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추가적인 반등을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은 충분해요. 다만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면은 아예 하는 자리가 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할 자리도 없고 그냥 이 종목을 묻어둔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볼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자, 세 번째 사실 이거 듣자마자 이게 왜 원전이야 하실 겁니다. 바로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에요. 수산 인더스트리고요. 그냥 딱 이름에서도 그냥 느껴지다시피 그냥 이 종목이 왜 원전이야 라고 하실 건데 사실상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한미가 뭐한다. 한국과 미국이 SMR 원전 관련돼서 협력을 하겠다는 그런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국내 유일 원천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지금 원전 관련돼 있는 사실 SMR 관련되는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겉으로 어떻게든 이제 엮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주식할 때 외우면 딱 좋은 게 뭐냐. 공모가 이하라고 하죠. 보통 주식이 상장할 때 지금도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공모가 이하로 빠진 종목은 이 매수를 해둔다고 하면 언제가 되었든지 사실 시가에 대한 기간을 장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저는 신이겠죠. 그래서 시가에 대한 기간 장담 못하지만 언제가 되었든지 한 번은 뭐가 된다?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수산 인더스트리의 차트를 볼게요.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도 일단 신규 상장입니다. 신규 상장. 오늘 이제 사실 뭐 금양그린 파워라든지 수산 인더스트리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너무 올랐거든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던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건 얘기해봐야 저점 대비 200%, 300% 오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사세요. 이건 사실 설거지랑 다를 거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다 보니까 좀 신규 상장주 위주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상장 이후에 일단 하방을 다지고 있죠. 하방을 다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다시피 우리가 이런 구간을 뭐라 표현하느냐. 박스 구간이라 표현해요. 박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주거니 받거니 지켜줄 구간, 저항 구간, 지켜줄 구간, 저항 구간. 이런 박스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 자체가 상장가가 당시 공모가가 3만 원입니다. 3만 500원인가 그런데 네. 지금 주가가 2만 원이다. 그러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모에 참여했던 누군가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잠겨 있죠. 이 보호 예수 물량이 6개월에서 보통 2년 정도 걸려요. 6개월 뒤에 팔려고 봤더니 주가가 공모가 아래다. 그럼 손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한다? 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월봉상 본다 했을 때 정확하게 차트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하방 추세 때가 이제 슬슬 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삼각수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달 정도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의 수산 인더스트리 정말 3만 원을 일단 그냥 가는 자리고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럼 지금 자리 2만 원에서 2만 6천원이라는 이 박스권이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대 공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원전, 이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종목 언급을 해주셨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 종목 살까 말까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선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번 2분기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재 예상되면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 2분기에 깜짝 실적이 전망되면서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주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000억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배터리나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에서 미국 증설 투자 관련 배전 시스템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주와 관련된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2분기가 돼서 신규 수주 예상액이 2조 5천억 원으로 기존 매출액도 상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북미 지역에는 처음으로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번 북미 생산 거점 마련은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중 갈등 격화로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생산 공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LS 일렉트릭의 주력 사업 부문인 배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 과정에서 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IRA 최대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앞으로도 고해도 될지 혹은 스탑해야 될지 전문가님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 갈까 말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강력한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갈까요?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고. 강한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를 주신다. 고를 주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최근 들어서 LS 네.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52주 신고가 흐름들, 최근 들어서 뭐 네임드 종목이라고 하죠.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가는 섹터가 가고 그리고 가는 종목군들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 다가오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실적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그리고 2분기 네.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턴을 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의 국내 변압기 시장을 보게 됐을 때 기존의 2000년대 초반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1차 사이클이 돌았고 그리고 2010년부터 약 10년 동안에 그 적자가 계속 나오면서 좀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2020년부터 수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되면서 변압기 산업이 다시 턴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내 변압기 관련했을 때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미국 쪽입니다.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 투자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만 짓는다고 해서 전력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력을 양호하게 좀 잘 보내기 위해서는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가 굉장히 많이 낡았습니다. 네. 교체를 해야 될 때가 된 건가요? 네. 이런 사실 변압기 같은 네. 경우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지어진 네. 게 많다 보니까 그러면 고장률도 굉장히 많고 불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가 아닌 필수다. 선택 아닌 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필요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약 3분의 2 정도가
노후화된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노후화 교체를 위해서 변압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인프라 투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특히 뭐 해상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투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압기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 수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급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기관의 매수세가 연거래일 약 15거래일에서 16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적이라든지 섹터의 턴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는 여전히 이 산업이라든지 이 종목 관심 있게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지금 변압기가 노후화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변압기의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만하다.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종목 알려주시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는 필옵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소식이 국내에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합작 공장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 SDI의 주 고객사로 꼽히는 필옵틱스는 해당 소식으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스텔란티스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합작사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설립을 결정했는데요. 원화로는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투자금을 기반으로 오는 2025년 1분기까지 배터리 셀 모듈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건데요. 이로써 삼성 SDI도 미국에서 첫 번째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필옵틱스를 주목해봐야 되는 다른 이슈도 있습니다. 삼성 SDI와 함께 만든 필에너지가 이제 조만간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요. 필에너지는 지난 5일에서 6일 동안 일반 투자자 공모가 진행이 됐습니다. 경쟁률은 물려 1318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대성공했다라고 하는데요. 청약 증거금으로만 16조 원이 몰릴 만큼 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슈로 오늘도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줬는데요. 하지만 최근 기관이 11거래일 연속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걸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19,100원까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한 종목인데요. 신고가 경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시죠? 네, 아무래도 자회사 이슈 때문에 좀 부각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의 측면으로 봤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하지만 자회사가 곧 상장이 될 예정이거든요. 코스닥에 약 14일에 상장이 될 예정인데 네.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게 자회사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올해 상장 기업 중에서 증거금이 최대 금액에 나왔고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했을 때 경쟁률 자체가 1300대 1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이미 관심도도 충분히 받았고 특히 상장이 된 다음에 좀 주가의 상승이 기대되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 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바뀌었잖아요. 최대 네, 가격 상승폭이 있죠.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지분을 갖고 있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좀 부각이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장을 한 다음에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특히 IPO 상장을 한 다음에 지분의 약 20% 정도를 필옵틱스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공모를 하진 않았지만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이 많이 간다. 저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갈 정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관련했을 때 삼성 SDI가 필 에너지의 지분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 향과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요 임직원 대부분이 삼성 SDI 출신이다 보니까 매출 비중도 그렇고 삼성 SDI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최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사실 보수적으로 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좋았지만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3사 대비했을 때 좀 더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삼성 SDI가 달라진다는 점이 앞으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진행을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거에 따라서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필옵틱스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 자회사로 인해서 좀 상승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옵틱스 필에너지가 14일 상장을 합니다. 과연 400%의 공모주 신화, 첫 신화를 이룰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에 대해서는 더 갈 것이다,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준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금양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전기차들의 호실적 발표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한번 수급이 쏠리고, 그다음에 리튬과 같은 원자재 쪽으로도 많은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업체들이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차량 대수가 46만 대를 돌파하면서 전년 대비는 무려 83% 넘는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테슬라의 대학말로 불리는 리비안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차량 판매 대수가 만 대가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미증시에서도 상승 마감하면서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 됐고요. 주가는 무려 9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시장이 좋자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양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도 6거래일 연속으로 대량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달성을 해줬고요. 이 금양 같은 경우는 현재 수출 비중이 70%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에서의 공장도 생산을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전기차 판매 호황기에 접어든 만큼 전기차의 심장이 되어줄 금양, 앞으로도 고를 외쳐야 될지 아니면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만큼 잠깐 스톱을 하고 가야 될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금양입니다. 오늘까지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10만 8천 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했는데 오늘 금양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가 떠 있습니다. 접근을 하기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곱니까 스탑입니까? 스탑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투신 쪽에서 연달아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투신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수익성을 내는 좀 집단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의 상승 탄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쇼커버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면은 뭐 3거래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가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엔 투자 주의 딱지를 받았기도 했 주가 이평선이라든지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관련했을 때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수급적인 쏠림이라든지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리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튬 관련했을 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데, 금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튬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2차전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2차전지 수요가 증가를 하면 LFP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그리고 뭐 삼원계 쪽에서는 수산 리튬, 그리고 전구체 쪽으로 가게 된다면 황산화 리튬이라고 그냥 일반 리튬보다 조금 더 비싼 리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리튬에 대한 수요라든지 좀 더 많아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슈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업을 어떻게 영위를 하고 있냐 이런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이슈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성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테마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양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승의 여력이 그래도 있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면서 스탑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레벨업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이은주 캐스터가 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리그 레벨업의 규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출연해 주시는 출연자들께서 출연 당일에 한 개 관심 종목을 선정해 주게 되시는데요. 해당 종목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종목으로 2주 동안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수익률에 따라서 저희가 6가지 등급으로 호칭을 불리게 될 텐데요. 일단 마이너스에서 0% 미만은 하수, 0%에서 10%가 평민, 그리고 10%에서 30%는 중수의 호칭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50%가 고수, 50%에서 100% 수익률이 영웅,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률을 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신이라는 등급의 호칭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가오는 2주 안으로 신의 등급을 받아가시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실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리그 레벨업, 과연 어떠한 전문가가 신의 타이틀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김세현 전문가님의 첫 리그 레벨업 종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 되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줄 몰랐는데 네. 일단 종목은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왔고 네. 오늘도 보면은 6%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어제 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오늘은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으로 수급 쏠림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중에서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방산 쪽이 아닐까 이렇게 네.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14일에 한국과 폴란드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2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어떤 이슈라든지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제사절단에서도 방산 기업이 굉장히 다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주로 좀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실적이 기대가 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화장품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를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고점에서 좀 눌려 있거나 혹은 고점 부근에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방산주를 주목해 볼 때가 아닌가. 특히 방산 관련했을 때 대표 3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해 최대치를 찍을 예정입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 2천억 원대인데 전년 대비했을 때 약 2배 정도 넘게 형성이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는 21년도에서는 내수 위주였다면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출 같은 경우로 보게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마진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하게 되면서 글로벌 국가 같은 경우에 방산에 대한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포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좀 이번에 이슈가 되었던 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집속탄이라고 하면은 좀 굉장히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120개국이 약 좀 집속탄을 사용하지 말자라고 서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 정도로 위험한 무기인데 우크라이나가 무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미국이 지원을 해주겠다면서 집속탄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포탄이라든지 좀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K방산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출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방산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것 말고도 지상과 해상 쪽에서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지분을 좀 보유하게 되면서 앞으로 해상 쪽으로 했을 때 방산 쪽으로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을 보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 쪽에서 굉장히 큰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언제 접근을 해서 언제 또 팔아야 될지 전문가님 목표 수익률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달해 듣기로는 종가라고 들어가지고 네. 네, 종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 13만 7천 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 원대를 제시를 할 텐데 사실상 1차적으로 좀 밴드라인을 약간 10% 내외로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이 목표가 도달하게 된다면 U자 지금 차트 모양을 보게 됐을 때 U자 그리면서 돌파를 하려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12만 4천 원을 제시를 할 텐데 12만 4천 원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대 그러니까 지지가 나왔던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종가고요. 목표가 1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4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연 김시은 팀장님은 2주 뒤에 신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시은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